집도 상당히 오래된 집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오래됐어, 이 집이요. 그죠? 예. 수리를 왜 소집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옛날에 여기 고등학생, 진짜 여기 생긴 애들 집 안 먹은 사람이 없지. 네, 맞아. 이 집을 옛날에 3,350주 샀거든요, 92년도. 예. 얼마나 무거운지 참고. 옛날 흑백이잖아, 흑백. 오래돼가지고. 집이 그, 뭐, 다, 어려다가 매단도 없고, 백이다, 뭐. 거의 새로 짓다시피 했는 모양이다. 아니요. 여기 조금 집을 하니까 저쪽에도 엄마 이거, 저쪽하고 저쪽에 엄마 이거. 그게 원래 그래. 돈도 많이 안 했지, 이 집이. 여기 하고 나면 저기 아시고, 저기 하고 나면 여기 아시고, 이 집. 처음에 주방을, 주방에 방이 있자 했었는데, 방을 네. 뜯어갖고, 네. 한 시간 닦고. 아. 한 시간 손님 엄청 많이 했어요. 하하. 그럼 맨날 주방을 뜯어갖고. 돈도 아이고, 지금 나세고, 나. 아하. 제가 지금 원이 좀 떼라고 맞아. 이 집에요 돈 엄청 출연입니다. 얘도 손 안 나잖아. 짜장 맛있네. 아니야. 맛있어. 짜고. 짜고. 짜장 꼬배기 주겠어.
아무것도요?
빨리 간다 해. 너무 빨리 독촉하지 말라 해. 그거야? 우리 사람 빨리 간다 해. 조금만 기다리라 해. 자, 옛날에 그 태백 기계공고 태백중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많이 이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하장성 진태원에 와가지고 맛있는 짜장 한 그릇으로 점심을 맛있게 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황지시장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단골집 사장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손님 모시고 태백 장성까지 와가지고 하장성에서 여기서 맺습니다.